집과 산업 TV 담당 배입니다. 우선은 A 진행 위해서 이제부터는 전화를 꺼주시거나 전동으로 좀 막아주시면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동단지 운상에 대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입증 예정대로 구성된 확장단지 기상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각 담당기관의 의견 및 조치계획을 들어보고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기환 확장단지 기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권성경 부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상범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과장입니다. 김명동 꾸미교육지원청 재정지원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주황수 담당관님 참석했습니다. 이승여 수자원 국립건설단 차장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태 수자원 본사 황진태 과장님 참석했습니다. 강주희 과학기계과 중관님 참석했습니다. 네, 조기준 기자님하고 박만희 기자님은 지금 다른 프로 회의 좀 잠깐 늦으신 것 같은데 도와주시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문화 담당하신 문화 담당 예술계단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훈 노루과 계단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분들은 소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성함을 다 보려는데 그 단지별로 대표장들 그 한 분씩 보내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 저 김성현 부위원장 옆에 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확장단지 보조패스 입주 예정자 대표 도정기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 네, 골드클래스 문대표 김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치고요. 그 시간 전에 앞서 오늘 회의 주관이신 이상범 도시과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상범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귀한 그림을 해주신 입주민 대표 및 관계기관 부서 대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할 논의 내용에 대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 21건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오전에 두 건이 더 추가돼가지고 23건에 대해서 관계기관 부서 및 담당자 및 대행에 말씀해 주시고 대책위원회 위원과 서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오셔야 되는데 거기는 또 행사 단계로 못 오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경상북도에 대한 답변하고 같이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환경안전과에 오늘 또 행사가 겹쳐져가지고 그분들은 미리 이제 좀 양해를 좀 구해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변수가 좀 많다 보니까 선거 일본부터 해가지고 건의사항에 대한 그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 한편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21번까지 모든 것을 건의사항이라든가 답변을 다 하시고 끝으로 뭐 문제점이나 또 다시 의문나는 점은 다시 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1번에 보면은 그 교육청에서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 추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그 인접 초등학교 하나 개교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거는 고등학교 신설 관계에서 아마 오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도교육청에서는 실은 고등학교 신설 관계로 교육부에 좀 지어달라고 그렇게 지난 월요일에 또 이제 장석 중국회의원과 같이 또 교육부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여러 방면을 뛰어다니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 날 저희들이 그 고등학교 그 중투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어깨 구축하고 그 위로 통해서 올라가 있는데 아마 그 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요즘 이제 보면은 전국에서 이제 그 학교 신설에 대한 건이 올라오면 한 26번 정도 승인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또 고등학교 건은 그 군대 중학생이 한 800여 명 매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는 또 정상 이제 그 지원을 뭐 전국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디 뭐 초등학교 학구가 안 정해져 있어 그런 애로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옥계지구에 그 초등학생이 4,913명이에요. 그 중학생이 1,902명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미 전체 초등학교 대비해서 한 20%가 업계 지구에 4개 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는 4개인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4,913명. 그 참고로 구미에 초등학생이 2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 와서도 이런 그 구미 업계 지구의 특수사항에서 설명을 엄청나게 합니다. 젊은층이 그 29세 쯤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학교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많이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 방면을 쫓아다니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봤던 학생 수가 이미 800명이 줄어들지만 옥계 지역의 특수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도의원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저희들 도하고 국민이 원래 고등학교는 신설 담당이 도교육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같이 힘을 합해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에서는 참석 모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제가 대신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깨 쪽에 어깨 쪽에 하고 확장단지에 실은 그 만 224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주여건에 갇혀져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승인을 낼 때 그 확장단지 저희들이 이거 세 번, 네 번이 안 된다고 그 저희들이 학생 수용이 어렵다는 얘기를 그 답변을 보냈습니다. 시청에서 이제 그 사업 협의가 달았을 때 그래서 아마 시행사 측에도 이런 게 내용이 전달되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보통 보면 그 저 아파트는 입주가 착공해서 2년 만에 입주가 되어버립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설립 승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착공에서 중공에서 개교까지 3년이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한 1년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도 부탁드립니다만 이 입주 시기하고 학교 개교식을 좀 맞춰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라는 게 개교 시기에 맞춰가지고 입주 시기에 맞췄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세 번이나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 시기와 좀 맞추는 방향으로 가능한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하고 시청하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보면은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시점으로 맞추면 가장 좋겠죠. 근데 뭐 4월달도 입주하고 9월달도 10월달도 입주하면 그러면 얘들은 갈 데가 없어요. 결정하고 갈 데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은 교원 수급 관계 문제가 되겠죠. 그죠? 교실 관계 문제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렇게 이동이 되어버리면은 아들 정서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가가지고 애들이 전학 갔을 때
적응이 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뿐만 아니고 그 건축 승인을 내주는 꿈이 시합을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덕초등학교는 상을 1위를 빼는 목적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희 과정상 보통 학교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 공기가 4회 한 20일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1년은 그냥 교육부에 승인받은 1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한 250억 정도 되거든요. 받아서 설계하는 데 보면 그런 한 대로 되면 보통 한 8개월,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다 검토를 해서 보통 12월 중순경이나 1월달에 이제 조달청에 보내요. 우리가 입찰을 올리 조달청에 가서 한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걸 설계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도 많이 하고 심지어 저희들이 뭐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좀 빨리 좀 해달라고 그래도 2월 28일 정도 설계 완료됐습니다. 바로 적게 심사 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월 15일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준비한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갔다 와가지고 또 독촉을 했는데 이제 본인의 고개 갖다 놓고 다음 주쯤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월 1일자로 정상적인 계획을 위해서 저희도 교육실에서 이제 그 점심과 시설 쪽에서는 이제 그 과정을 또 최대한 동기를 좀 단축해서 공포를 요구하는 도입을 해가지고 알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저희들 또 3월 1일자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없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마지막에 궁금한 점 하나 끝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에 다 이제 그 내용들을 질문하고 내용들을 지금 다 구조물에 따라서 20몇 개 됩니다. 그래서 한 건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 뭐 바로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예, 참고로요. 아니 그 멋진 내용으로 재밌게 그 구분 같은 거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아니 그 대본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저 지리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문의해 주시면 예, 예. 네, 전 지금 이미 5차 입주 예정인데요. 현재 5개에 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5개에 동부초등학교와 저희 이제 신옥계 쪽으로 동부초등학교와 해마루초등학교 있는데 그 동부초등학교 좋은 학교를 증설하지 못하고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지금 계속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업을 계속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인데 해마루초등학교가 뒤늦게 교부가 되면서 약간의 해소가 됐다고는 했는데 지금 해마루초등학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앞에 세아미체를 유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1학년 지금 저희 애가 2학년인데 벌써 작년에 8학년 있었고 올해 10학년 늘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불만이 점점점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초에 엄마들이 많은데 걱정이 많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당장 우미리 오차가 7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학교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빠지면 과밀이 해소가 될 텐데 지금 저희 학교가 없어서 못 가기 때문에 일단은 2학기 때도 저희는 해마루초등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개교가 내년에 3월에 될지 안 될지 지금 확정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계속 해마루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게 한둘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고 지금 5개 확장까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는 5개에서도 불만이 더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지금 신작초등학교 우미리 5차에 있는 거 지금 아직 아무것도 보기엔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인덕초등학교는 지금 그래도 공사를 하려고는 하지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5개의 신5개의 그 동부초등학교, 해마루초등학교와 그 사당이 분명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신당초등학교를 같이 지금 시점에서 출발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이것도 언제 기다려서 언제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저희 애 입장에서 지금 우리 5개에 살면서 전화로 3번 해야 됩니다. 지금 해마루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 바로 못 가고 그 다음에 인덕초등학교 가요. 가면 6학년 졸업하기 전에 한 번 더 전학을 가야 되는 입장이고 둘째는 6살인데 걔는 지금 3번 전학을 다른 당사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신당 초등학교도 이 시점에 같이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네. 그 옥계 동부 초등학교, 해마루 초등학교 네. 아까 옥계 중에 특선이
이건 지금 어깨 동부초등학교 저희들이 48학급으로 중퇴 올렸습니다. 근데 교육부에 들어가면 적정 규모가 36가 이상은 허다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 동부초등학교, 해마루초등학교, 거기 보면 지금 어떤 아파트에는 70% 학생부가 됩니다. 70%. 어깨 동부에 우민인 이쪽에는 0.6%, 60% 정도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학교를 수업을 맞는데 승인을 받아서 설립을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정말로 그 당시에 봤을 때 처음 시작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입주했을 때하고 차이가 좀 많았다는 게 좀 전시에 막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교육개발원이나 그 교육부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개발하고 지금 어깨 북초 같은 경우도 이제 2092세대 이제 12월 말에 그냥 공고를 해서 그 전에 또 우리 계속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하나 얘기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2월 달 그냥 공고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가서 학교를 써야 되나. 그러면 교육부 같은 데서는 이렇게 꼭 분산 수용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우리가 꽤 특수한 상황이 됐어요. 교통 영향에 대해서 다 분석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분석한 결과 이 메인도로 3개 교차로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이 비등급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등급이라는 게 뭐냐면 A부터 F까지 교차로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게 되는데 뭐 신호가 뭐 한 번도 안 걸리는 수준이다 뭐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걸리는 수준이다 그런 거를 결정하는 거에서 비등급이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뭐 이 교차로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승인관청에서도 지하철도를 요구했을 텐데 이제 평행교차가 합당하다라고 검토가 나와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꿈이 4단지 옥대 지하철도랑 비교를 하시는데 옥대 지하철도는 거기 이제 사업 승인관시도 이제 D등급 이하로 좀 안 좋은 여건이었고 거기가 또 67호선 국도가 지나가는 곳이라서 거기랑 여기랑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옥대하고 비교해서 뭐 선거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5공단 앞으로 사업 안 하실 겁니까? 5공단 입시 안 하실 거예요? 5공단 차가 유입 안 됩니까? 2015년도에 이거 회탁하는데 2015년도에 그 앞에 차가 몇 대 생겼습니까? 2015년에 우미딘 그 다음 앞으로 분명 골드 들어온 상태에서 이거 교통경영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게 그 2009년도에 하이테크 밸리 5단지가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 2010년도에 저희가 분석했는데 그 수요는 반영을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옥계 4단지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240. 그러면 하이테크 밸리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도 200만 이상 더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진입도로가 확장됩니다. 지금 현재 옥계 4거리에서도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옥계 4라고 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죠? 네. 지금 엄청난 교통대란이 이미 옥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하차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없는 확장단지는 앞으로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태를 막고자 지금 그나마 늦었지만 그런 예상이 되니까 수자원 공사에 이런 걸 얘기한 거고 구민시에서도 이런 거를 알아서 같이 행정을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데 답변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교통연구가 왜 15년 했냐고요. 지금 당장 다시 해달라는 얘기고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하이테크 별이 구민시에서 유치 안 할 겁니까? 그러면 구미에서 하이테크 밸리에 유치할 때 하이테크 밸리가 얼마나 크다고 얘기했습니까? 기존의 공간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이테크 밸리는 그 진입도로가 지금 계획되는 부분이 2개선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지금 말씀하신 확장을 통과하는 교통량도 있지만 교통량이 적당히 분산이 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가 됩니까? 한군데는 해평동입니다. 해평 지금 산동도 가고 해평 쪽으로 하이테크 밸리가 두 군데로 그 행정구역이 나눠지는데 해평 쪽은 그 상업 별도 낙동강을 해당하는 교량이 지금 그 교량을 건설하는 별도 진입도로가
계획에 대해서 뭐 조만간에 착공이 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장님이 아까 저희 교통연합회가 분석을 할 때 교통연합회가 분석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개발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일부 주변에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걸 누락하고 여기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한 어떤 계획에 대한 기준을 다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여기 이 자리에서 뭐 가구를 뭐 교통 뭐 단장 뭐 지하철을 연설하십시오. 아무도 아직도 없다는 말이 됩니까? 여기에는 다 도시가 다 지정하실 때 다 참여하신 거 아니셨어요? 정부 관계입니다. 다 참여하셔서 국립국가단지 합작단지라고 이 계획을 다 안 하셨습니까?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하나도 몰라요. 다 전화를 제가 이거 작년부터 제가 전화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합작단지 앞에 실수 몇 개가 불가하는데 이 공원부터 시작해서 유성부지 이 산업시설, 허업지원시설 다 뭐가 들어오냐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고 화철소 소방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나 인구가 이미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왜 없냐고 방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도산부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도산부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근데 다 몰랐대요. 국민시청 제가 수십 번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녹음도 있어요. 통화 지금도 녹음하겠습니다. 녹음도 이런 적 있어요. 그때 했던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책임 없는 말이죠. 이걸 바뀌었다고. 안녕하세요. 어때서 저는 거기에 대한 불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 그럼 이, 자, 그럼 수장공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산부지 최초에 할 때 협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요 부지, 요 위치에 도산부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당기 계약만 해드렸습니다. 소지경기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협의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국민시에서는 제가 작년에 전화했을 때 거기 도산이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은 현상들이 사실 수장원과 뭐 관리인이나 시청들이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국가택지 조성할 때 이 강남 도시, 뭐, 여기는 아파트 도시, 여기 도시, 학교 도시, 다 협의하셨다. 다 협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제 와서 그거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 10년 전에 이게 계획이 나왔는데, 10년 동안 여기에 대한 계획 자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획 자체를 하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네. 지금, 도시관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건물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뭐 학교 이제 많이 나와서 이미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도서관을 하나 지문되어 있어가지고 옆에 주변 사정하고 주변 역할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양과 도서관을 짓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일단은 거기 도서관 부지가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걸 갖다가 부지 지금 꾸미는 도서관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 도서관 지금 7개고, 그 다음에 확장단지에 또 생긴 게 8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서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2008년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집 들어서고 이런 건 맨날 안 들어서 작년부터 다 들어섰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물론 또 그렇게 이걸 행정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내가 있으면 이렇게 맞춤을 하시면 제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는 돈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약속 보상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까 좀 더 차후에 여기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예산을 그것도 제가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이었습니다. 예, 사회복지시설이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이제 그 주민 건의가 해가지고 자 사회복지시설을 또 거기에 지금 창업지역 안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었으면 어떤 시설이 들었으리나 과연 이게 부당할 것인가 그러면은 지금 그 주변에 많은 청소년과 학생들이 있는데 공원 개념의 도서관을 짓자 이게 더 효율적인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15년도에 우리가 다방산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도서관을 짓자
이런 데가지고 원래 2016년부터 이게 복귀를 받아놨다 진행된 주장입니다. 네. 예.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건 2019년인가? 15년도에 계획이 됐다고요? 얘는 2016년도 10년 전부터 계획이 됐거든요. 계획으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아까 동동하는 분들 네. 요즘 보면 사실 잘 찾아서 했잖아. 저희가 근데 저희도 딱 이게 시작이잖아요. 당기 시절에 응답 안 했을 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기초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 계획 자체가 그냥 어 여기 도서관 부지야 하고 맞는 거예요. 자 이거 유입 때문에 하지 뭐 이거 유입 때문에 정말 할 거예요. 이거 유입해서 그때는 또 자본이 예산 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요. 똑같은 얘기가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이게 예전부터 이 부지가 도방부지라고 그럼 최초에 이 부지를 도방부지라고 했으면 안 되는 거고 이 부지가 도방부지라고 잡았으면 이 확장단지가 공부가 유비되고 완벽한 이제 확장단지가 되었을 때 얘가 도와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 언제인지에 대한 계획 자체도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와 협의를 했던 공부가 유비 언제까지 끝나냐 그럼 그 공사를 하고 뭐 하는 거 우리가 몇 년 몇 년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 이게 근데 제가 작년에도 계획 메일라인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10년째 예산입니다. 10년째. 이게 자 제가 그걸 이제 다시 상을 하는 게 아니냐. 자 지금부터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모인 게 지금부터라고 제가 말했던 이 많은 돈이 상는 거예요. 제가 필요해서 논의를 한 거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원 있고 도서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도시는 공원에 도서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길도 좋고 뭐 통합전시설도 온다 하고 이거 뭐 슬쩍 대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시설들 공공시설들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럼 애초에 이거 네, 그런 거 다 이제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다 덮어두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런 계획을 잡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언제 제가 지금 오늘 저번 자리를 오늘 처음 보충해 듣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때 예산 구성하고 또 우리 지금 올라가면 안나가실에서 도서관을 짓고 있는 것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2000분이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일이 끝나면 막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복귀 상황이라든지 우리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네, 이름이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저희 아파트에 5차에 입주를 하신다니까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자녀분도 계실 거고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처음에 분양 무관에 오셔가지고 도서관 부지 이래가지고 도서관이 지금 도서관 건립도 안 될 건데 일단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거 전혀 몰랐어요. 그럼 뭐 집 보러 가는데 전부 다 집사람한테 다 받기 집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추경이 반영을 하실 거면 어차피 뒷부분에 보면 CCTV에는 또 나오니까 거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가시 운동이 나오게 동해 분사무소 그다음에 경찰관들도 하고 연계해서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만약에 우범지대거나 아니면 도시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선정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는데 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선정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차피 주경의 예산을 반영하실 거면 네. 아파트 그쪽만 그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 지분을 분리해서 보증금, 사업 중금을 좀 진행을 하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금과 얘기해서 입주하시는 그 시점 전에는 다 점등이 돼서 또 이용하시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지역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조금 추가하고 혹시나 이런 부분은 지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점등 어차피 하실 거면 그 왜 중흥 2차하고 북미 그 학교 사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보면 다 응이 한쪽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네. 제가 지금 점등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점등이요? 네. 저희가 쓸 때 점등 안 되네. 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도로폭이 심리가 도로입니다. 심리가 도로고 도로나 도로 제가 전기 접종을 내려서 근데 저희 검토할 때 그 이게 분산되는 각도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 당시에 그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도로는 사실 내용 받아주면 저희가 투자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이건 그 알고 있어요. 수술을 알고 있어서 지금 진행했고 그 어떤 뭐 그런 의미 도로를 그 관리하시는 분들 안전에 굉장히 굉장히 또 귀신 그런 다 이제 들어가는 그 분노 1위로 알고 있어서 그런 내용에 굉장히 또 그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확장 전쟁 하실 거면 뭐 지금부터라도 전화하신 게 다 낫지 않습니까? 혹시 늦게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빙빙 돌고 이제 산책도 다 하시는데 내부 들어가서 나와서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유리상차 입주에서 신정 쪽에 있어요. 지금 말하는 중원과 음이 중원 사이끼리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지금 흔히 아무것도 안 켜져요. 방금은 안 켜져 있나요? 그 제가 확인해서 들어가서는 시민들 유리상차 입주를 했으니까 주변은 전주지는 최근에 네, 전주지도 보통 구민 들어오는 거 감독이 했는데 확인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로 쪽도 아마 좀 뒤쪽은 밝다 쳐도 저희 아파트하고 관련된 뒤쪽이나 이런 무언지대가 될 수 있는 쪽은 직접 없거든요. 자로동이 설치된 거 다 진단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도로가 끝나는 그 지점 뒤로는 이제 사업구역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 도로는 특별하게 관리실 사유가 있는 제가 현장에 일반 봐서 뒷부분 그 우미도 그렇고 중도 뒷부분 녹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녹지는 그 어떤 녹지 시설을 이용하는 녹지가 아니면 사업 경계를 맞춤하는 그 맞춤 기능의 녹지인데 거기는 사실 관리실 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고기를 고프로 조금 아니 그 수리가 안 되죠. 펜스나 이런 걸 저희가 설치하는 바람에 방법을 막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학생들 뭐 중학생들은 뭐 이런 기간에 담배 태우고 뭐 저를 스포츠가 있다 하니까 아예 접근이 안 되도록 이 주민들이 만약에 빨리 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10분부터 좀 빨리 좀 해주세요. 10분 통합체를 필요해 뭐 파출소나 이런 관공 행정기관이 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지 내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신설시설이 도입될 수 있는 용지나 이런 형태로 다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환경 합동에서 주민 수요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결정한 게 있겠습니다. 예, 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사하고 도의 소방본부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경찰사하고 소방본부에다가 그쪽 업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학생단지의 주에 한정된 적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외국인 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 시설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 절차에서 추가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1번 교통협의가 꼬이십니까? 예, 교통협의. 교통협의 대중교통협의입니다. 자, 먼저 그 정장을 좀 특성화했는 걸로 해달라고 좀 문의 들었는데 실제로 뭐 저희들이 뭐 정장은 그 도시 경관 관리니까 시민이 뭐 자문을 통해가지고 그 디자인을 국민시에 맞게끔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특허를 해가지고 그래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뭐 안에 내용이 이제 거의 뭐 구미의 모든 뭐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다 뭐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 것도 그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뭐 디자인보다도 이 승강장 아마 예산이 좀 많이 적어가지고 지금 뭐 기존에 설치된 데도 좀 뭐 철저히 해가지고 승강장 임시로 몇 개 설치하는 거 비를 맞을 수 없는 맞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뭐 그 예산 빨리 세워가지고 조기적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지붕이 있는 걸로 현재 디자인을 가지고 그라도 빨리 설치하는 게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지금 우선적으로 한번 버스 노선이 완전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맞춰가지고 주경 예산자를 조금 빨리 세워주는 게 제가 봐서 가장 민원을 해결하는 문제 가장 빨리 안 가겠는가 지금 풀어 생각. 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를 훨씬 면허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실에서 또 회의 받고 얘기하는 게 죄송한데요. 이미 이렇게 아파트 입주했는 세대가 3천 명이 넘습니다. 네?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절반대기 다 꽂아놓고 비바람 맞아가면서 겨울 추운 날에 버스를 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구미시 어떤 곳입니까? IT 기반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IT 기반 도시에 맞게 이런 여기에 제가 디자인까지 전부 했지 않습니까? 이런 디자인까지 고려를 해서 일반적인 아니 새로운 구미시에 새로운 도약을 생각하시고 그에 걸맞는 버스 정류장을 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자료까지 제가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요런 거를 첨부해서 추경 예산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여름 되면은 또 장마가 옵니다. 그 비 맞고 우리가 버스 타지 않게끔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디자인 심의. 저희가 특정 시설 공원이나 상호인의 특허 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해서 디자인 심의를 해야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의 이런 부분들은 기반 시설 들어간 부분도 디자인이나 기재봉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시 디자인에서 제시된 그 자재를 선정해서 지금 설치를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지구 단위 이런 부분에서 혹시 뭐 광고 강탈이나 뭐 건물 색채나 이런 부분들까지 기재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일은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구미시에 하나 더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지역 상가가 지금 확장단지 엄청나게 지금 분양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자원에서 추가로 땅을 더 분양하면 클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신도시에 걸맞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보되는 부분은 이런 신도시가 아닌 신도시에 걸맞는 부분이 앞으로 디자인 심의를 할 때 상가에 대한 심의를 하실 때 세종시나 아니면 반주 신도시에 맞는 그런 급의 주택형 상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을 이렇게 일반 원룸형 사각 그리는 게 아닌 이런 그림을 참조해서 도시 기반을 좀 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단수 카메라, 요거는 뭐, 경찰청은 조금입니다. 예, 아무래도 저번에 이거, 제 그리상 처음에 이제 문으로 주택지구 과로 왔을 때, 요 내용을 경찰서하고 소리를 했습니다.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일단,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오늘 다시 이 회의한 걸 바탕으로 저희가 경찰서에 바탕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해서 언제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해놨는데 그러면 그런 대책을 그거와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 한가라는 먼저 그쪽 해주겠다라고 약속이고 한가는 물이 흐르도록 적용 플러스 그 냄새 들라도록 그걸 좀 해달라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권유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복도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답제 17번 이들은 뭐 어차피 해준다 하니까 오늘 환경 안전 짜여는 행사 때문에 아마 첫째 예, 맞습니다. 오늘 내용 아시잖아요. 예, 오늘 조명 얘기하고. 조명에 대해서는 매진하게 됐고. 18번, 안전재난과 CCTV 이것도 뭐 주경에 뭐 예산학교에 하면 되고. 도로가 문제 공부 얘기하는데. 도로가 이거 사는 전화구 진흙을 골프장인데 선산 제설 쪽으로 가는 용기는 지금 공사를 지금 발전해가지고. 지금 계약단계에 있거든요. 대대로 발전하는. 동진해가지고 5월 중에는 하여튼 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됐습니다. 그럼 신호등은 어디에 설치 생각이십니까? 신호등은 저 골프장 입구도 간데 그거 상관이 안 쓰는 거죠? 중국에 중2차를 나가서 그래요? 상관이 거기는 여기 수산공사 사고 그 위에 국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우리가 또 이제 그 뭡니까? 거기는 우리가 시에서 그러면 인도를 만드실 건데 인도는 양측으로 만드실 건데 쪽밭이 아마 한쪽만 만듭니다. 우측 나가는 쪽 우측, 예, 그렇죠. 그러면 신호등은 일단 거기 하나 설치하시고, 우측으로 흔들을 설치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펜스 같은 거라든가 이런 안전망은 설치됩니까? 펜스는 저희 이제 예산 1억 5천을 세웠는데 뭐냐면은 우리 저 구국도에 그 교통선하고 이래가지고 그 시공 체계 맞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산 1억 5천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괜찮을까 했으면은 펜스 설치할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일단 제안입니다. 제안인데 그럼 횡단보도 상들이에 진호동이 생기면 횡단보도는 몇 개가 생길 예정인가요? 횡단보도는 현재 지금 뭐다 두 개인 거. 두 개면 그때 여기죠. 상들이에서 횡단보도 근접해 가기는 횡단보도 하나와 그다음에 여기 종 2차 쪽과 산 쪽 이쪽에 횡단보도 네. 두 개를 예상하시는 거 맞죠? 그죠? 그럼 가다가 저희 반지대 구간입니다. 반지대 말고 그쪽 국도에 아이고 단지 앞에서 길 아 거기는 그것도 두 개 여기 말해 여기 굉장히 많은 쪽으로 온 거야 이쪽 두 개 그런데 이제 뭐 딱히 보기 때문에 싸우면 돼요. 아 그래요? 시행 갔던데 횡단보도 제일 보조가 평가야 돼. 그런 게 많은 좀 제가 평가 일단은 횡단보도를 만들 거면 최소한 여기는 순산 꼽부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만들 필요가 없어. 여기와 여기가 두 가지가 있다. 사람 다니지 이쪽과 이쪽이 그러면 그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선산 CC고 상글에 올라가 있고 보면 방귀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억하십니까? 아시나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상글의 방금축편에 그러니까 여기 상글에서 바로 이 방귀턱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들어와서 올라가는 차들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온 차가 문제입니다. 나온 차들이 이쪽에 내리막길에서 주문이 오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몇 번 올라가봤지만 내려올 때는 속도가 꽤 무섭습니다. 꽤 무섭는데 희한하게 방귀턱이 하나 있는데도 내려온 속도가 꽤 됩니다. 한마디로 방귀턱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낮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는데 여기 만들 거면 횡단보도만 만들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솔직히 뭐 밤에 횡단보도 무시하고 있는 사람도 하니까 양쪽으로 방귀턱을 만들어서 가속을 못하도록 아예 못하도록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구간에 우리 보도설정 구간에 완전히 계획은 한 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도가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예를 헬스장 있다가 화장실 있다고 하면 헬스를 열어서 뭐 사실 길을 연결로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지 우리 보도를 풍부한 보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요 지금 중독지 부분에 지금 하나가 있죠. 예, 그 그렇죠. 나오는 길이 그걸 갖다가 아니 왜? 공공 보행 통로가 이렇게 한 개 있잖아요. 네. 한 개. 이 한 개를 갖다가 왜 이 400m에 한 개를 놔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해주시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걸 갖다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 요거는 공공 보행 통로 연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제가 말해 드리면.